안녕하세요. 마트 이슈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뭇잎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드는 환경예술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미술작가는 1969년 스페인 카세레스 태생의 환경예술가 로렌조 듀란입니다. 로렌조는 스페인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을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보낸 후 마드리드로 이주해 25년간 생활했습니다. 2004년에는 멕시코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로 이주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과 조각에 관심이 많았던 로렌조는 예술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창의성이 풍부했고 다양한 예술 형태에 열정적이었습니다. 로렌조는 테크니컬 드로잉을 공부했으나 다른 예술가들과는 달리 그의 예술적 열정은 건설 산업에서의 직업적 경력을 쌓는 동안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36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예술과 자연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술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5년 실업 상태가 되면서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창의력과 개인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예술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색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예술을 창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기 발견은 그의 예술 작업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렌조가 예술의 길을 택하면서 그는 고전적인 캔버스 유화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회화 작품들은 다양한 대회에 출품되었으며 그는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애벌레가 나뭇잎을 먹는 것을 보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나뭇잎을 새로운 예술적 매체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주었고 그는 잎 자르기 예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로렌조는 잎 자르기 예술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나뭇잎에서 그의 디자인을 잘라내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로렌조는 일본식 키리가미, 전통적인 스페인식 피카도, 중국의 전통 종이공예 지엔즈, 독일식 쉐렌슈니트, 스위스 페이퍼 커팅 등 서로 다른 문화의 종이 자르기 예술을 연구하며 자신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실험과 연습을 통해 작업하기 쉽고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특정 종류의 식물을 식별했습니다. 그의 나뭇잎 공예 예술을 창조하는 과정은 잎을 모으기, 빨기, 말리기, 누르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려내기 등을 포함합니다. 그의 작품은 마당에서 나뭇잎을 긁어 모을 때 자연의 유기적인 캔버스로부터 언빌리퍼블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놀라운 과정을 보여줍니다. 2008년부터 이 새로운 기술로 작업을 시작한 로렌조의 작품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복잡한 예술품들은 자연에서 발견한 잎을 이용하여 만든 수공예 작품으로 그는 완벽한 잎을 발견하고 씻고 말리고 틀을 만든 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한 예술 작품을 만듭니다. 이 작업은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며 나뭇잎이 쉽게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가 일하는데 사용하는 나뭇잎은 주로 그의 거주지 또는 스튜디오 주변에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그는 외과용 메스와 치과용 포인팅 장비를 사용하여 잎의 절단 부분을 제거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작고 복잡한 부분을 잘라내고 제거하는데 가장 적합합니다. 완성된 작품들은 이러한 세부적인 작업을 생산하는 데에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렌조의 예술은 실로 경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디서든 누구나 보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술가들에게 연필, 펜, 붓 등이 일반적인 도구이고 그래픽 아티스트의 경우 컴퓨터가 그들의 주요 작품을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에 외과용 메스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디자이너, 예술가, 조각가들에게조차 매우 드문 일입니다. 로렌조 듀란은 그의 디자인을 조각하는데 메스를 사용하는 보기 드문 예술가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을 대부분의 예술가들보다 훨씬 더 독특하게 만들기 위해 그가 선택한 매체는 보통 사람들조차 사용하기엔 다소 흔치 않는 말린 나뭇잎입니다. 나는 생태 환경의 상징으로서의 잎과 우리 자신의 이중성의 반영이라는 두 가지 주요 탐험 경로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로렌조는 말합니다. 그에게 나뭇잎은 자연의 중요한 요소로 현재의 환경 상황과 관련돼 그의 생각을 표현하는 이상적인 매개체입니다. 동시에 이 자연적 요소는 빛과 그림자, 즉 우리의 주된 이중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잎은 대개 한쪽 면이 빛을 받고 다른 한쪽은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로렌조는 이를 통해 인간 내면의 그림자, 즉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부분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의 예술 작업 방법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는 주로 그의 거주지나 스튜디오 주변에서 나뭇잎을 수집합니다. 잎을 수집한 후에는 그들을 청소하고 필요하다면 말리고 며칠 동안 압축하여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효율적으로 잘라낼 수 있도록 지지대에 고정시키고 절단이 끝나면 다시 압축합니다. 절단 과정이 완료되면 그는 나뭇잎을 액자에 넣거나 허브리움에 보관합니다. 신선한 잎의 경우 이러한 초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잘라냅니다. 로렌조가 선호하는 나뭇잎은 단단한 질감을 가진 것들입니다. 보통 나무 잎을 다른 식물의 잎보다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메이플, 매그놀리아 또는 오크 나무의 잎이 이 예술을 연습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완성된 작품들은 액자에 넣어지거나 허브리움에 보관됩니다. 나뭇잎은 식물에서 분리되면 죽기 때문에 그 색상은 반드시 변합니다. 즉, 엽록소가 죽은 세포에서는 재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나뭇잎의 색상은 갈색과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나뭇잎으로 만든 예술품은 올바르게 관리된다면 이론적으로 수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식물 잎을 지지체로 사용한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들도 많이 보존되어 왔으며 이는 박물관, 경매장, 개인 수집가 등에 의해 현재까지도 남아있습니다. 로렌조도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만든 나뭇잎 작품들이 원래의 구조와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뭇잎은 주로 리그닌과 셀룰로우스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는 이를 종이와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식물학 컬렉션이 수세기 동안 보존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적절히 처리되고 액자에 담긴 잎 자르기 예술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보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작품은 일반적으로 맞춤 제작된 나무 액자에 담겨 유구의 보호를 위한 박물관 품질의 유리로 보호되며 작품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일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일부 작품들은 유리, 잎, 유리 형식으로 전시되거나 벽에 걸지 않고 표면에 놓을 수 있는 박스에 담겨 전시되기도 합니다. 그의 예술품은 그가 만든 특정 시기, 그의 성격, 그의 신념 등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의 잎은 자신의 심리와 환경에 대한 그의 생각을 나타내는 주요 매개체입니다. 앞으로도 로렌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뭇잎을 이용하여 예술 작품을 선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나뭇잎을 사용하여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